안녕하세요.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 마이애미에서 한 SMSNA 학회에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SMSNA는 이제 북미 성악회만 하는 게 아니고 ISSM, 그러니까 세계 성악회랑 같이 해서 전 세계에서 이제 의사들이 오는 그런 모임을 했어요. 사실 제가 하는 팽창 임플란트 수술에 대해서 주로 관심 있게 그걸 비중 있게 다뤄주는 학회는 성악회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 북미 성악회가 제가 볼 때는 팽창 임플란트 수술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발표되는 내용들도 수준이 높고 배울 게 많은 학회였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웠어요. 학회 자체가 매 학회마다 어떤 주제들에게 시간을 할애할 건가? 프로그램 디렉터, 사이언스 체어라고 하는 담당자가 있는 거예요. 담당하는 선생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술을 주로 하는 의사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의사들이 있어요. 이제까지 제가 갔던 SMS에는 대부분 말 그대로 프로그램을 기획하셨던 분이 수술에 관심이 많았던 선생님들이셨던 거예요. 올해 근데 처음으로 비수술적 치료에 관심이 많은 분에게 이제 프로그램을 기획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나도 좋은 논문들이, 좋은 연구 결과들이, 앱스트랙트들이, 초록들이 발표가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전시하는 그런 공간에 놓여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간을 할애를 그만큼 안한 거죠. 그거 말고 다른 비수술적 치료들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했는데, 후문으로 제가 나중에 들었던 거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 10년쯤 제가 이렇게 학회를 계속 다니다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만들면 이 수술에 관심 있는 의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라고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어요, 사실. 이번에. 지난번까지 그럴 일이 없었거든요. 수술에서 워낙 잘 나왔으니까. 이제는 좌장을 맡아서 그 세션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자꾸 이제 저한테 오거든요. 수술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 혹은 수술을 많이 접했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 이걸 나눠가지고 누구에게는 어떤 재료들, 누구에게 어떤 재료들을 공급해야 될 것인가 고민해 볼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아, 수술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좀, 없는 건 아니었지만 적어서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좋은 기회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적절히 배우는 계기가 된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하나 제가 했던 액티비티는 이제 초록 제출한 거랑 그 다음에 했던 게 카데바랩에 제가 프로토로 초청을 받았어요. 섭스라고 해서 팽창형 임플란트나 아니면은 뭐 요도 괄약근이나 이런 인공 요도 괄약근이나 이런 보형물 수술들, 이걸 프로스테틱 유로로지라고 그러거든요, 저희는. 요 분야 수술을 주로 하는 의사들의 모임이 있어요. 소학회라고 보셔도 돼요. 그 소학회에 서 매년 북미 성악회가 있을 때마다 카데바랩을 해요. 레지던트 선생들이나 아니면은 펠로우 선생들에게 프로스테틱 유로로지, 그러니까 팽창 임플란트나 요도 괄약근 수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말 그대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자 이제 매년 하고 있는 행사예요. 사실 요 섭스가 주최하는 카데바랩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미국에서 가장 이 수술에 대해서 많이 하고 이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강의하는 사람으로 선정이 돼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의사들은 여기 프로토로 참여하게 되는 일이 사실 극히 드물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큰 영광이었어요. 미국에서 진료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동료로 생각해 주니까 뿌듯하고 사실 감동적인 일이었어요. 제가 처음 이 수술을 접했던 거는 제가 레지던트 시절에 AUA라고 미국 학회를 계속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애틀랜타에서 했던 AUA였어요. 제가 연도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프로스테틱 유로로지 핸즈온 코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세션에 강의를 했던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 제랄드 헨리, 그 다음에 르로이 존스, 브라이언 크리스틴 이런 진짜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하는 이 분야에는 기라성 같은 분들이에요. 근데 이번에 카데바 랩에서 다 같이 그분들이 프로토를 하시는데 저도 같이 한 거예요. 저는 맨날 쫓아만 가던 사람이었는데 멀리서 보기만 하던 사람인데 그렇게 그게 아니라 같이 하는 사람일 수가 있었던 거죠. 호텔에서 다 같이 버스를 타요. 배우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같이 다 버스를 타고 플로리다 주립대학으로 이동해서 이제 카데바 랩을 했었거든요. 근데 버스 타고 이동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프록터들이 한 명씩 나와서 다 자기소개를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한국에 있고 이러이러하다. 그랬더니 이제 다들 웃으면서 저 양반이 저게 저그 국소마취로 수술한다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크게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들끼리 막 휘파람 불고 막 박수치고 막 이런 거 해요. 저는 그 문화에 익숙하진 않거든요. 한국에선
의사 선생님들이 대체로 되게 점잖으시잖아요. 그래서 어쩔 줄 모르고 난감하게 있다가 카네바랩을 갔는데 확실히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제까지 카네바랩을 계속 프록터를 하면서 이제 전공이 끝나고 펠로우 끝나고 전문의가 된 선생님들을 주로 만났었잖아요. 만났었는데 이분 이 경우 이제 레전드 선생님들인 거예요. 확실히 젊어요. 그리고 제가 레전트 할 때랑 너무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한국은 수직적인 관계거든요. 교수님들이랑 전공의들이랑. 그런데 미국은 수평적 관계에 가까워요. 어떨 때 수평적 관계에 가깝냐면 학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너는 그 수술을 왜 그렇게 하니? 여기에는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질문하거나 물어보는데. 그게 신선한 거예요, 저는. 익숙한 일이 아니잖아요, 저한테. 근데 그게 굉장히 기분 좋더라고요. 한국에서 저는 거의 혼자서 이렇게 이 수술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런 방법이 있어? 이런 걸 적용할 수 있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수술할 때는 주로 소위 말하는 기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힘으로 수술하는 것보단. 그러다 보니까 그게 되게 신선했나 봐요. 그리고 나서 별 생각이 없다가 저녁에 이제 닥터 윌슨이랑 식사하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 오늘 카네바랩 했다고 들었다. 네가 이때까지 걸어온 길이 어떠냐 이제 좀 보이냐. 뜬금없이 뭔 걸어온 길이냐 생각했더니 미국에 와서 미국 레지던트들에게 그렇게 팽창 임플란트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할수 있다는 거는 아무나 한다는 거 아니다. 그리고 네가 있는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해주는 거다. 지금 네가 하고 있는 방향이나 네가 하고 있는 아카데믹한 부분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거를 얘기해 주는 거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해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닥터 윌슨이 가셨던 길을 보면 의사들에게 트레이닝을 하면서 본인의 진료를 더 낫게, 수술을 더 개선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84 되셨는데도 저렇게 건강하게 여전히 강의하시고 재밌게 지내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저는 그 가치까지는 생각해보질 못했었어요. 근데 아카데믹한 이런 액티비티를 해야 제가 흔들리지 않겠더라고요.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환자 진료하고 제대로 수술을 할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학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 참석할 수 있는 공식적인 디너, 저녁 행사가 있어요. 학회에 가면은 제 친구들, 제 분야에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친구들을 만나서 너 어떻게 지내니, 뭐 어떤 게 새로 나왔니, 어떠니, 이런 얘기들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딱히 마련되진 않아요. 왜냐면 자기 할게 바쁘니까. 그래서 프레젠셜 디너는 그렇게 소셜라이징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일부러 만들거든요. 둘러보니까 이제 정말 다제 친구들이더라고요. 한 10년 지나니까. 그러면서 너무 반가운 거예요. 너무들 보고 싶었던 사람들이니까. 같은 분야를 하고, 그리고 서로 같은 걸 하니까 그런 유대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뭐, 그리고 만나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어떤 케이스가 있었고, 앞으로 어떤 술기들이 나올 것 같고, 어떤 기술들이 개발될 것 같고,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재미있죠. 그러다가 이제 정신없이 있다가 화장실에 가서 이제 나오는데, 아, 너 닥터 박이지? 이러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거긴 거의 대부분은 아시안이 아닌데 다, 아시안은 저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거의. 자기가 누구누군데, 클리블랜드 클리닉에 있는 피터 바직이라는 친구인데, 국소 마취하는 거에 관심 있다. 한국에 배우러 와도 되겠냐. 그럼 언제든지 와라. 수술을 같이 할순 없지만 내가 하는 걸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지나갈 때마다 저 보면, 아, 오늘 그 카데바랩에서 고마웠다고. 오늘 렉처 되게 고마웠다고. 계속 그 인사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학회는 프로그램 자체는 사실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지만, 학회가 저한테 주는 즐거움이 단순히 공부만은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물론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배우고, 뭐 이런, 그런 것도 좋았지만, 동료라는 거, solidarity라고 우리가 영어로는 표현하는데, 동료의식, 동료애, 이런 거를 느껴볼 수 있는 자리여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곧 이제 방콕 카데바랩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 트레이니로 참석한 사람들에게 이런 기분이 좀 느껴질 수 있게 하면 좋겠다. 그게 지금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돌아가면 그걸 위해서 좀 준비해 보려고요.